이재명 대표와 방북비 또 스마트팜 대납 때마다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는데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했을 때였다고도 증언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암시적인 통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황당한 얘기죠. 김 전 회장의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지금 그 민주당의 스토리는 김성태 회장이 그 압박을 해서 그 이화영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사장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김영태 변호사도 지금 고소했잖아요. 네. 내가 이 사람을 압박했다라는 것은 명예훼손이다로 고소를 했어요. 자기를 거짓말 장애로 취급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막 이제 표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가 그 김성태 회장한테 노상 강도라고 표현한 거는 좀 심했죠.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그 지속적으로 그 쌍방을 통해서 그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계속 저 지원을 해왔으니까요.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김성태 회장과의 확실한 그 손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강한 표현을 좀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그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의 관계는 자기가 쌍방울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정성호 의원께서도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데 네. 왜 그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뭐 800만 불씩 돈을 쓰겠냐 그랬잖아요.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? 나도 모르겠어.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.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.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?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, 또 받은 사람, 받은 장소, 날짜,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.